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게임의 가치를 LTV로 측정할 수 있고 LTV에는 잔존율과 ARP, DAU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잔존율과 ARP, DAU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해 과금벽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과금벽 또는 과금유도 허드를 설정하면 무과금 유저들이 쉽게 이탈하고 게임의 잔존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과금유도 허드를 낮추거나 없애면 무과금 유저의 잔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금유도 허드를 통해 발생하던 인앱 판매 수익은 줄어들고 과금 유저의 매출은 낮아질 것입니다. 한편 무과금 유저는 유료 결제를 하지 않는 대신 보상형 광고 시청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통해 무과금 유저의 ARP, DAU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많이 제공하면 광고를 싫어하는 과금 유저의 이탈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과금 유저들 또한 보상형 광고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게 되면서 과금 유저들의 매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저의 성향에 따라 잔존율과 ARP, DAU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저를 분류하고 각 유저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시해야만 잔존율과 ARP, DAU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과금 유저만 분류해내서 이들에게만 더 많은 광고를 제시한다면 과금 유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무과금 유저의 잔존율과 ARP, DAU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금 가능성이 있는 유저에게는 각 유저의 플레이 목적을 파악하고 그 목적에 맞는 유료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잔존율과 매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상위 유저의 공략을 따라 효율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목적인 유저에게는 상위 유저들이 구매한 상품을 제시하여 구매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캐릭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인 유저에게는 보다 캐릭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상품을 제시하여 잔존율과 매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잔존율과 ARP, DAU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저를 분류하고 각 유저의 성향과 목적을 파악해서 해당 유저에게 알맞은 콘텐츠와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유저 성향별로 잔존율과 ARP, DAU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